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약 성경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낯선 그 그랄 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지방 그랄로 옮겨간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비열하고 치사한 짓을 저지릅니다.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좀 마음 아프게 그렇게 읽혀졌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지금 이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게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이런 비열한 짓을 저질렀느냐 보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가진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변명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그가 가진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 이 두려움에 관한 문제를 좀 더 다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짓을 저질렀는데요. 여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실수로 거짓말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의도한 이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실수로도 툭 튀어나오는 거짓말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오래전부터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치밀하게 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에서 가지는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의 이런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같은 거짓말을 저질렀는데요. 창세기 12장 12절 13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때는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초신자 때예요. 하나님 안 지 얼마 안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다가 보니까 뭐 이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25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입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의 인도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25년이 지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숙해지고 변화가 됐다 하지만요, 궁극적으로 변한 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변했다 싶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면 금방 죄성이 드러나는 게 그게 인간인 거 아닙니까? 저는 본문에 아브라함을 묵상하다가 삼손 생각이 났는데요, 그 삼손은 여자한테 눈이 팔려서 망해버린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태어나고 제일 먼저 그가 성경에 기록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13장 말미에 보면은 삼손이 태어났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바로 그 다음 14장 1절 2절입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며. 뭐 이방 여자고 뭐 이스라엘 여자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쁜데, 난 이쁜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이렇게 역사에 등장하는 첫 출발이 바로 이 여자 밝히는 이걸로 그렇게 시작한 게 삼손인데요. 그런데 기록을 보시면 알잖아요, 쭉 삼손은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들릴라라는 악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힘 다 잃어버리고 두 눈 뽑히고 적들 앞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초라한 삼손을 통해서도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지만 당사자는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지금 이 점에서는 삼손하고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 2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런 상황이 다시 주어지니까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뭐 난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나는 되게 성숙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비슷한 환경이 주어지면은 언제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죽이는 자기 동족을 그 때리는 거를 보고 욱하는 마음에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모세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모세가 무려 4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성숙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굉장히 성숙해졌으니까 불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혈기가 나와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는 이런 짓을 해가지고요, 이게 뭐 다른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이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성경이 그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제가 한 34년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인간은 안 바뀝니다. 아, 안 바뀌는 건 아니고 잘 안 바뀝니다. 들어 바뀐 분이 계시긴 해요. 근데 뭐 잘 안 바뀝니다. 이거 바뀌었나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결정적으로 옛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케이스를 수없이 많이 바뀌고, 뭐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으세요? 삼손처럼 그저 어릴 때부터 이성에 관심이 좀 유독 많은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그게 결혼하고 나면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너무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서 인경변으로 자꾸 현실을 모면하느라고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 이것도 여러분 약점이에요. 뭐 생각해 보세요.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 계세요? 어, 목사님 나는 다행히 약점이 없습니다. 그게 그분에게 제일 심각한 약점이에요. 그 자기를 모른다는 거. 어쨌든 여러분 그거 방치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삼손도 그렇고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약점이 언제 그 자기 발목을 잡는 흉기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지금 그래서 수치의 자리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원래대로 하면은 그 열방의 아비가 되어 영향력 있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자리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걸 제가 발견하는데 성경은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이 초라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의 초라함하고 거기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남자 하나를 등장시켜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남자는 그 아비멜렉 그랄 왕인데요. 이 남자가 한번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3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치사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자기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든 멋있는 남자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걸 또 인준해 주세요. 바로 그 다음 6절에서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묘한 대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아브라함은 세상에 치사하기 짝이 없는 이런 남자를 믿고 참 그 가정생활을 영위하면 그 아내는 진짜 비참한 거 아닙니까? 어디 남자가 할 짓이 없어가지고 문제 생기면 막 아내를 앞에 내서 그 뒤에 숨는 이런 초라한 인간이 그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이 그랄왕 아비멜렉은 막 너무 멋져요. 이런 남자랑 막 결혼하고 싶지 않으세요? 와, 이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는 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매력적인 남자들 되게 많습니다. 요즘 제가 되게 재밌는 일을 지금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틈틈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택시 운전은 저의 오랜 그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사실은 택시 운전 면허증 딴 지는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운전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법이 택시를 운전하려면 그 택시 회사에 풀타임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렇게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안식년을 이제 그 다음 안식년을 얻으면은 내가 이제 그때는 정식으로 이제 택시 기사가 돼서 운전해야지 그랬는데 일만서도 파수 운동 이후로 이건 무슨 안식일이 오겠습니까 저한테?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이게 아쉽다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님 지금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풀타임으로 안 해도 목사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운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요. 요새 이제 월요일 날 주로 이제 운전을 하고 월요일 날 막 너무 아프고 힘들면은 이제 주중에 이제 한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택시 운전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틈이 나면 이제 이분들에게 좀 자연스럽게 좀 막 복음을 막 대놓고 못 전해도 뭐 명함이라도 주면서 이제 연락을 하라 그러고 이러는 마음이 좀 있었고 더 큰 의도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중 생활이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사실까. 그래서 이제 택시 운전을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첫 손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택시 운전을 하고 첫 손님이 누구냐 하니까 스님이에요. 진짜 묘하잖아요. 제가 이제 택시를 처음 받아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나가는데 진짜 한 5분도 안 됐는데 요즘은 다 이제 미리 이제 콜 하잖아요. 이 콜이 떴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막 어떻게 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첫날이라 가지고요. 막 너무 어리둥절한데 이제 그
차에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는데 보니까 그 손님하고 제 기억으로 여자 두 분이에요. 그걸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막 완전 처음이기 때문에 이 지도만 제가 의존하는데 지도에 보니까 그 몇 미터를 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빈 택시라서 세우나 보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그 대로를 해가지고 막 이제 유턴을 억지로 신호도 막 걸리고 이쪽으로 와서 또 이제 유턴을 하고 그래서 와보니까 없어졌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첫부터 이게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다행히 그 택시 기사랑 전화 통화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스님 옆에 있던 여자분 같아요. 지금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랬더니 아, 막 손 흔드는데도 아저씨가 그냥 갑부리셔가지고 그래서 뭐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뭐 바로 뭐 그냥 빈 차가 왔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다른 차 타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그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게 지금 택시 첫날입니다. 너무 제가 그 당황해갖고 이제 미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갔더니 돌아오니 이렇게 됐다고 너무 죄송하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요 너무나 따뜻하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제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내리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결제가 됐는데 그러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요금을 안 돌려줘도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막 스님하고 같이 있는 이분이 너무 따뜻하게 이야기하니까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데 그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를 갖고 대해주는 그게 굉장히 제가 인상 하나님께서 첫 손님을 왜 이분을 주셨을까. 그리고요 뭐 저는 이제 진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학교 다닐 때 빼고는 안 믿는 사람을 접해본 적이 없잖아요. 교회만 살았으니까. 이번에 막 여러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뭐 야박해서 뭐 눈 감으면 코백하고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 그런 깍쟁이도 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한 번은요 여기서 가깝습니다. 이제 또 이제 예약을 했는데 모르고 또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막 이제 아이 또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빙빙 돌아가지고 오니까 이분은 다행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 중년 여성인데요. 차에 타자마자 이제 화가 났어요. 아니 아저씨는 내가 손을 이렇게 계속 흔드는데 아니 어떻게 그냥 가실 수가 있느냐고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또 막 너무 죄송해. 여러분 요새 내 삶이 꾸지람 듣고 사는 삶이에요. 내 평생에 내가 이렇게 자꾸 꾸중 듣는 일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 초보라가지고 그걸 내가 놓치고 지나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더 화를 내면서 소리가 더 커졌어요. 아저씨 다음부터 이런 실수했을 때 손님한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이 아저씨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세요? 아주 꾸지람 하는데 내 편이 들어주는 거예요. 딱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이제 그 택시 회사 법이요 대놓고 예수 믿으라 소리 절대 못하고요 먼저 말도 못 건네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주로 이제 말을 좀 건넬 때가 있습니다. 뭐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받아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하지만 저는 사실 해보니까 이 택시가 내 천직 같아요. 내 60대에 내 이제 천직을 찾았습니다. 지금 목회는 사명으로 하는 거고요. 월요일에 사실 막 두통 오고 막 목 당기고 되게 힘든데도 택시 운전을 하고 돌아오면은 몸은 피곤한데 되게 마음이 기뻐요. 무슨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른다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치사하기 짝이 없는 이런 자기 아내를 막 팔아먹는 이런 짓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 안 믿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멋진 남자예요. 아주 멋지고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남한테 아픔 주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왜 아프게 자꾸 들려지는가 하면은요 부인할 수 없는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더 현실적인 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참 비참한 게요, 지금 이방 사람 아비멜렉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꾸지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막 엄청 지금 막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서에 보면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막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안 믿는 선장에게 선지자가 꾸지람을 들어요. 그게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공동 번역에 보니까 선장이 와서 보고 야단쳤다. 현대인의 성경, 선장이 그를 보자 고래고래 소리쳤다. 왜 아픕니까 제가? 이 현실 아닙니까? 막 계속 세상 우리 꾸짖잖아요. 아니 무슨 목사가 그러냐고. 아니 당신은 권사라며. 그 장로 아니야? 장로 교회에서? 그 장로인데 그거 그래도 돼? 막 우리 막 계속 세상에 꾸지람을 들어요. 요즘에는요, 드라마나 영화가 이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인의 위선을 꼬집는 게 거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 영화 스토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막 양념처럼 넣어요. 최근에도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에 거기에 마약 중독자가 등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마약 중독자가 담임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보니까 이제 흐름상 마약 중독자가 들어가는 거는 그 흐름에 불가피한 것 같은데 왜 그걸 왜 담임 목사 딸 기독교인으로 그 설정을 했냐고. 그리고 얼마나 조롱하는지 우리를요. 그 이제 그 예배당 지하에서 그 담임 목사 딸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역겹기 거지없게 흐느적거려요. 그리고 데이빗에게 그 시간에 위에서 예배 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찬송가 소리하고 이 여자애가 마약하고 흐느적거리는 이게 대비가 되면서 있는데 엄청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저 드라마 찍다가 교회를 왜 끄집어내느냐고. 나 그리고 진짜 열받았던 게 왜 또 하필 왜 또 담임 목사 딸이냐고. 부목사들도 딸 많거든요.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굉장히 화가 났는데요. 자꾸 이제 이걸 갖고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는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 영화 감독이요, 세상 시나리오 작가가요, 지금 기독교인을 향해서 데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위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그렇게 살래? 그게 뭐야 이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25년째 받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믿는 그랄 왕에게 지금 꾸지람을 듣고 있어요.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그 도덕적인 문제로. 이것도 되게 이상한데요.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진짜 이상합니다. 지금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하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찾으세요. 이것도 이상한데 아비멜렉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 이상합니다. 창세기 20장 3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속은 건데 왜 아브라함은 내버려두고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느냐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대놓고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는지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라 할 때 이 선지자는요 히브리어로 그 나비라는 단어예요. 이 나비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부르다 말라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나비라는 단어가 구약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이 대언자 이게 나비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비라는 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아주 말을 못합니다. 그래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말 잘하는 네 형을 대변자로 나비 대변자로 붙여줄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나비는요 누군가의 부름을 받아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지가 뭐냐고요. 얘는 내가 지금 그 선지자로 나비로 내가 지금 썼으니까 얘 건들지 무슨 짓을 하든지 얘는 너 건들면 안 되지 그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저는 한 주일 내내 자꾸 눈물이 나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저에게 참 아픔도 주고 또 마음이 읽혀졌는데 이건요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그 나비라고 하는 그의 그 신분을 드러내는 데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굽은 것을 도로 펴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본문에서의 목표는 제자리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으로 제가 본문을 풀어보니까 너무나 제가 이 본문이 잘 흐름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 먼저 오해되는 부분을 다 풀어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왜 아비멜렉을 찾아가 협박하십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왜 멜기세덱에게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요 결과를 보니까 어렴풋이할 것 같아요. 아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는 그 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구절 다시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엄청 꾸짖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길래 날 이 지경으로 만드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했다.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안 믿는 그 사람에게 이런 꾸지람을 들었을 때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에게 이것도 불교 신자가 와가지고요 네가 목사야? 그 목사가 다 이런 인간이야? 어? 네 때문에 내가 지금 겪는 네 사기 쳐가지고 내가 지금 겪는 공경 몰라? 목사 때리치우라고 그까지 하나님 믿어갖고 네가 이렇게 됐으면 그냥 불교로 와 불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치자고요. 전 죽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분당에 못 살아요. 전 창피해서 못 살아요. 이사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왜 아비멜렉에게 심각성을 전해줬을까요? 저는 이거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경고도 무섭게 받겠지만 아브라함 일생에 그 수치감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조롱당하는 일이 있냐고요. 반복해서 영화가 드라마가 옆집 사람이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말입니다 이런 분을 봅니다. 저는 뭘 좀 조언을 하면 안 들으세요. 아니 뭐 내가 뭐 너 같은 사람 말 들을 이유가 있나. 난 하나님을 상대해. 난 하나님이 말씀하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점점 예수 잘 믿는다 하면 또 고집이 불통이고 대화가 안 되고 아집이 세고 한번 생각한 거 추구도 안 바꾸고.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옆 사람 얘기 좀 들으세요. 진짜 부탁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얘기 좀 들으세요. 끊임없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 욕만 하지 말고 얘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고요.
그 선지, 이 사람은 선지자라. 그 너 왜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아까 선지자, 나비가 누군가의 부름을 받아 대신 말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믿기 어려운 우리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은요, 1 더하기 1이 3입니다. 이걸 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 죽으면 끝이라고. 1 더하기 1은 2인데, 우리는 1 더하기 1이 3이에요. 그, 복음이 안 전해져요, 지금. 왜? 믿기 어려운 것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전하는 그 사람이 진짜 정직해야 되잖아요. 아, 1 더하기 1이 3이라 그러면, 이거 아닌데,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뭐 그런 게 있나?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도 집회에서 옆집 아줌마 보고 우리 교회 가자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 돌아서 가지고 저 아줌마는 하여튼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인데 이제는 하다 하다 이제 뭐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네?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닌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치시기보다는 그를 잘, 이 일을 통하여 잘 가르치시고 지도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결론이 창세기 20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아, 그건 나비가 이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벽한 조화를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공의를 두들겨 패고 내치고 다리 하나 부러뜨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비멜렉대로 또 치료도 받고 그도 유익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를 지금 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신분의식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신분의식. 신분의식. 우리의 신분의식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래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다음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빛 너무 막 눈이 부셔요. 막 계속 교회만 비추고 뭐 네가 밝으니 내가 밝으니 막 또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김권사보다는 내가 더 밝지. 막 담임 목사님이 인정 안 해주면 또 막 또 상처받고 그래요. 막 교회에서 막 빛 비추기 경연 대회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빛은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6절 결론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저나 여러분의 약점을 방치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반드시 이 약점이 나를 치명적으로 꼬꾸라뜨리는 흉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뼈저리게 얻어야 되는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25년을 훈련받은 아브라함이지만 본성은 없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잘 받았다고 막 왜 이래 나 제자 훈련 출신이야 나 제자 훈련 받았어 나 이제 성숙해 그 사람은 제자 훈련 다시 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의 마지막 터득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절망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을 해도.
목사가 12번 더 돼도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어제 한 구절 묵상 아닙니까? 고린도서 4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다음 7절 한 구절 묵상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제자 훈련 받은 분의 마지막 엑기스라고 깨달음이라 생각합니다. 훈련 100년을 받아도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목사 안수 12번 받아도 저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를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나는 질그릇인데 그러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아브라함처럼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고 수치당하고 한국교회가 만신창이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저는 원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이사야 58장 11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 한 구절 묵상 가지고 가정 예배 꼭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묵상 그리고 또 감사 노트 옆에 놓고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좋겠. 이게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권사님들 여러분의 자리가 잘 잡혀가고 있습니까? 권사님을 만나고 나면 용기가 나고 희망이 생기고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기고 물된 동산 같은 역할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장로님들 여러분 대화가 이게 제자리에서 하는 대화입니까? 안수집사님들 우리 젊은 청년들 거짓말이나 슬슬 해가면서 제가 정말 절망하는 건요, 너무나 성숙하다고 인정을 했는데 딱 어떤 자기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돌변하는 사람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막 원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막 너무너무 성숙한데 이게 뭐 돈 만 원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엄청 은혜 받고 눈물 펑펑 쏟고 주차장에서 누가 내 한 차로도 앞질러 가는 걸 못 견뎌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서 혹은 나가면서 주차 봉사자들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설교를 쭉 마무리해 주는 찬양이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그 제목이 임재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임재예요. 목말라가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도 아니에요. 보배가 없는 질그릇만이 모인 그게 교회도 아니에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제자리로 옮겨주시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임재하소서. 참 연약한 우리지만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브라함처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주님을 기다립니다. 보배 되신 주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모두가 목말라 사모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십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은, 꺼지지 않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모두가 목말라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연약하고 초라한 저희들이지만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여러분 목말라 사모하며 선포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집중하여 사모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연약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각자의 영
방편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참 부끄럽고 수치의 자리에 빠져 계시는 분 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안 믿는 시댁에서 안 믿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조롱의 자리를 겪고 계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일하는 거 아닌 걸 이제 깨닫습니다. 보배 되신 주님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형편을 놓고, 자녀 문제를 놓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깨져버린 질그릇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보배 되신 주님한테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각자 붙들고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힘을 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아버지, 우리 삶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주의 품에 세워진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진지가 없는 우리 사람의 손으로 구멍이 것이 편가하여 주시옵시고, 어근들 지나고 열매 일이 일어난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연약한 말씀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우리 다시 안 놓아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이런 형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자꾸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니까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고 옛날에 하던 그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참 부작용을 겪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던지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안 믿는 사람에게 꾸지람을 듣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절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런 수치를 통해서 다시 굽어진 것들이 펴지고 원래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나 자신을 고백하고 내 안에 보배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참 믿지 않는 자에게, 지쳐있는 자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만나고 나면 그들이 용기를 얻고, 예수 믿는 나를 만나고 나면은 그들이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는 이런 존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아름답게, 또 당당하게, 또 멋지게, 비굴하지 않게 이 한 주를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